윤석열 전 검찰총장 배우자 김건희 씨 논문, 국민대 조사 불가 결정 내렸는데 국민 여론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 아시죠? 교육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할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교육부가 2011년에 그 검증 시효 그 이제 시간을 제한하는 검증에 이거를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저희가 2011년도에 이 검증 시효를 폐지할 때의 취지가 연구 윤리에는 시효가 있을 수 없다 이런 판단 하에 교육부의 이런 검증 시효 폐지를 통해서 이제 연구 윤리 그러니까 연구 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였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각 대학들이 각 대학의 훈령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검증 시효를 폐지한 취지가 대학이나 연구자들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또 연구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취지가 반드시 잘 현장에 구현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국민대의 예비조사의 결정은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해서 저희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거해서 국민대가 이 예비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관련해서 국민대에 조치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교육부의 지침은 개정이 됐으나 각 학교별로 이렇게 시효를 부칙으로 또 경과 규정으로 마련하고 있는 대학들이 국민대를 포함해서 있기도 하고요. 좀 대학별로의 차이들이 있어서 저희가 차제에 국민대를 비롯해서 여러 대학들의 연구윤리 학칙에서 이렇게 시효를 폐지한 관련 규정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재정비해서 본래의 연구윤리 지침이 이렇게 시효를 폐지했었던 취지, 그러니까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겠다고 하는 그 본래의 취지가 대학 현장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아울러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문이 유효기간이 있는 뭐 10분도 아니고요. 전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